고고고 레츠고. 속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러 가요. 바이블 월드 출발. 성경을 탐험하는 길이 9가지나 있어요. 4개의 노란색 입구는 우리를 구약 성경으로 안내하고 5개의 파란색 입구는 신약 성경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어디부터 먼저 갈까요? 구약 성경. 어디부터 먼저 갈까요? 오, 나 여기 가고 싶다. 아니, 문... 여기 가자. 여기로? 민아, 여기는 율법의 땅이래. 내가 해볼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모세는 여기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의 첫 5권을 썼기 때문이죠. 그 5권을 다 합쳐서 율법서 또는 토라라고 해요. 태초의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요. 이곳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그때에도 우리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수탁? 어, 수탁 잘했어. 너 대천지.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와 부러진 창. 불타는 딸기나무네? 불타는 떨기나무네? 응, 부러진 창. 부러진 창. 어? 이거야? 부러졌는데? 부러졌어? 이거 맞네? 어? 두루마리. 그 다음에 말하는 나귀. 말하는 나귀. 나귀가? 말하는 나귀. 나귀가 말을 잘하네? 꼬리가 찢어졌다. 꼬리가 잘렸네? 머리에 썼는 거. 이거 한번 보여줄게. 바이블 월드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네! 엄마,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응. 이거? 나? 어, 성민이. 응. 그 다음에 변도사님. 응. 자나. 예린이. 응. 하진이. 응. 루아. 출발! 루아가 왜 이렇게 땡땡? 루아는 되게 날씬한데, 그치? 응. 자, 넘겨주세요.